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익 창출이 제한됨 이렇게 보이시죠? 방금 전에 올린 지금 시드니 영상 방탄 왕팬 미국인이 3.1운동 공부하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제한됨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 동영상은 대부분의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로 식별되어 광고가 제한되거나 배제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류 유튜버 MC선아입니다. 아직까지 미국은 3.1절입니다. 예, 3월 1일 아직 안 지났고요. 제가 오늘 벌써 3개의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네 번째 영상까지 찍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좀 분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 마음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한 시간 전에 올렸던 그 시드니라는 친구의 영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미국인 친구, 제가 이제 한국말을 가르치는 친구고 방탄을 완전히 좋아하는 그런 팬인데, 그 3.1절에 대한 그 관심이 있고 우리 역사를 알고 싶어 해서 제가 책을 줘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3.1운동을 통해서 어떤 느낀 점들, 그런 얘기를 한 영상이었어요. 별 내용은 없었고요. 그냥 3.1운동을 이렇게 온 국민이 한지 몰랐다. 전 국민이 하고 또 이렇게 재미동포들도 함께 했다는 게 굉장히 놀랍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게 유튜브 측에서 이제 수익에 제한을 건 거예요. 사실 그렇게 노란딱지라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붙일 이유가 전혀 없는 내용인데 저는 정말 좀 황당하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한 대여섯 시간 걸려서 또 이제 편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영상 올렸는데, 제가 뭐 설마 그 수익이 안 나서 지금 이렇게 속상해서 그런 건 아니고, 유튜브에서 이런 식으로 정말 아무 뭐 나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일본에 대해서 미국인이 이야기했다라는 그걸로 어떻게 알고 그렇게 수익을 제한하고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다.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것도 좀 놀랍고,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제안을 걸었는지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 일본 머니들이 얼마나 퍼졌으면은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가. 굉장히 좀 속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많이 좀, 제가 조금 전에 올렸던 시드니 영상을 많이 봐주시길 바래요. 저는 그 외국인들한테 그 한국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라고 권유를 하고, 본인들이 또 한국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흔쾌히 공부도 많이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피드백도 주는데 그 영상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제안을 걸었는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철인왕후에 관련된 이야기 아무런 사진 한장 쓰지 않았는데 저작권 때문이라면서 유튜브 측에서 아예 삭제를 했었잖아요. CJ 엔터테인먼트에서 이렇게 삭제를 하고 저뿐만 아니라 뭐 인지융 TV나 또 퍼플튜브 이렇게 유명한 분들도 다 삭제당했거든요. 문제될 내용은 전혀 없었고 철인왕후가 이제 혐한 작가의 작품이라는 거그 얘기를 해서 좀 비판을 했다.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영상을 삭제한다는 것도 좀 황당했는데 이번에는 또 3.1절 관련해서 제가 이 미국인 친구였던 의견을 얘기한 그렇다고 일본을 비판한 내용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노란 딱지를 붙였다는 게, 야, 정말, 예, 도대체, 정말 유튜브 너무하지 않는가. 뭐, 어디에도 이렇게 뭐, 잼먼이라고 하죠. 일본의 그 힘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구나. 또 중국의 힘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되게, 속상하네요. 예. 여러분도 제 마음 아시겠죠? 네. 제 영상들 더 많이 좀 봐주시고요. 뭐 저는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일에 전혀 예.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할 텐데요. 그래도 참, 이렇게 이 세상에 벌써 중국과 일본의 돈이 너무나 많이 예, 잠식되어 있구나. 유튜브도 굉장히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네, 3.1절에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속상해서 오늘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린 그 시드니 영상, 3.1절에 대한 외국인 반응, 여러분 많이 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